앞에 성준이 있어요. 여기 바로 밑에 앉으실게요. 성준아, 엄마 오셨네. 성준이 안녕. 좋아요, 애기 있는데 오니까. 왜 좋아해? 성준인데 그동안 오고 싶어도 잘 못 왔거든요. 오고 싶었어요, 애기? 네. 성준아, 할머니도 오셨네. 할머니랑 말자. 아이고 잘하네. 짠. 아이고 잘하고 있네 우리 성준이. 우와 우리 성준이가 할머니랑 김밥 말고 있구나. 어 우리 성준이 이제 김밥 하나 다 말았으니까 여기다가 한번 놔줄까요? 그릇에 담아볼까? 좋아. 잘하네. 보사리 같은 손으로 야무지게 재료를 담고 김밥을 만드는 성준인데요. 할머니와 성준이가 함께 김밥을 만드는 사이 앞이 보이지 않는 정원 씨는 소리로만 상황을 가늠합니다. 이젠 아이가 만든 김밥을 맛볼 시간. 그 누구보다 성준이가 가장 맛있어 하네요. 조금 더 비워 먹어야지. 자꾸 꼭 자꾸 비워 먹어. 옳지? 비워. 사고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던 모녀. 성준이로 인해 많은 게 바뀌었다는데요. 소원을 묻자 할머니는 눈물부터 보입니다.